여러분들은 한 번의 생에 몇 번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듣게 될 내용 중 가장 크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할 사람은 끝까지 듣겠죠. 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한 번의 생에 총 몇 번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태어나는 순간 사회는 우리에게 생시와 생년월일을 부여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생의 순간이죠. 그렇게 기적과도 같은 확률을 뚫고 태어난 인간은 학교에 가고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하고 일을 하다 죽습니다. 누가 얼마나 강하든 약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계급이 높든 낮든 모두가 죽음을 공평하게 맞이합니다. 마치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인간은 한 번의 생에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지만 저희 생각은 달라요. 저는 모든 인간은 한 번의 생에 두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현대 문학의 거장 찰스 부코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번 죽어야 한다. 일본의 다이묘 우에스키 겐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고자 집착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음에 대항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도 명량해전을 치르기 하루 전에 말씀했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 풀어나가 볼게요.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간은 본인이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이라는 게임에 주체적으로 참가를 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그 게임의 룰을 따라 플레이를 하고 있죠. 내가 먹겠다고 선택하지도 않은 음식을 누군가 강제로 먹인다면 그 음식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본인이 선택하지도 않은 영화를 누군가 강제로 보여준다면 그 영화를 즐기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적도 없는 인생이라는 게임 속에서 태어나 그 태어남의 순간부터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은 게임 속의 룰을 따르며 높은 성적을 받고자 애쓰고 좋은 대학을 가고자 애쓰고 취직하고자 애쓰고 돈을 벌고자 애쓰고 결혼하고자 애쓰고 남의 눈치를 보고자 애를 씁니다. 주체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주체적으로 선택도 못하는 반강제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진정 살아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삶과 죽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표면적 물질 세계에 깊숙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에 삶과 죽음을 떠올리면 생리학, 의학적인 기준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생리학적으로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심장이 멈추면 죽어 있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디프로그래밍을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씻어내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한낱 육체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와 꿈 세계에서 서로 다른 육체를 가졌어도 나라는 의식을 가진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주체는 육체가 아닌 나라는 순수 의식으로 보셔야 합니다. 육체가 나라는 프로그램적 관념을 버리세요. 심장이 뛰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라도 자신만의 주체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남의 눈치만 보고 살고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죽음이 아닐까요? 육체적으로 살아있되 정신적으로 죽어있는 겁니다. 즉, 기계와 다를 바가 없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이 있습니다. 몇 사람들은 25살에 죽고 75살에 묻힌다. 본인이 기계가 아니었는지, 본인이 좀비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오래전 죽었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죽어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짐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느라 힘들어, 슬픈 결혼 생활을 하느라 힘들어, 슬픈 관계 때문에 힘들어, 빚 때문에 힘들어, 학교 폭력 때문에 힘들어, 성공하지 못한 내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힘들어, 나의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 등 아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겁니다.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인생에 있어서의 이런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깔끔하게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듯 저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 세계가 아닌 정신적 차원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나의 현재가 너무나도 답답하다면 눈을 감고 상상 속으로 권총을 머리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겨보세요. 굳이 육체적으로 죽었다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현실적인 미래를 생각하며 과감하게 실행하지 못하고 항상 죽음, 실직, 가난, 하루하루 생존에 대한 공포와 걱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빚을 몇천만 원 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심지어 해외 거주 중이라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상황까지 가서 정말 죽는 것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날 처음으로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시나리오로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잃고 월세도 못 내고 빚만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집에서 쫓겨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노숙자가 되겠네? 어? 죽기 전에 노숙을 경험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경험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월세를 못 내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노숙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떨까? 그대로 굶어 죽겠네. 죽으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되지? 뭐가 무섭지? 뭐야, 별로 안 무서운데? 바로 이 순간 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생존에 대해, 죽음에 대해 평생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인생 처음으로 죽음의 상황을 똑바로 쳐다본 순간 죽음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 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함을 살아왔다면 그날 이후로 저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닌 언제나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손님처럼 생각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순간 저는 정신적으로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똑바로 쳐다보고 인정하고 나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니 인생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안 보기 시작했고 내가 원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항상 미래만을 위해 살던 버릇을 없애고 현재도 풍만하게 살게 되었고 현재의 모든 순간에 항상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생존을 위해 살아왔지만 지금은 진정으로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과감한 도전과 시도를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제 인생의 결과 또한 양자도약처럼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2020년이었어요. 그렇게 그해 4월에 성공 비밀을 시작했고 2021년에 연 1억을 달성하고 22년에 월 수익 1억을 달성하고 현재 23년 제 수익은 배가 되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생존을 위해 애쓰지만 사실 그게 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반대로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순간부터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바다의 물결과 같은 존재인데 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면 혹은 정말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그 즉시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동안 집 안에만 있었다면 꾸미고 집 밖에 나가보세요. 관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면 정말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과거의 사람들을 모두 잊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동안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신경 쓰느라 너무 바빴다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처럼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다 말하세요. 싫어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다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여행을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나는 이런 거 해본 적 없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여러분은 이미 죽었거든요. 여러분이 귀신을 두려워하며 피한다면 그 귀신은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이제 그 귀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앞으로 뚫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귀신은 연기가 되어 사라질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얽매여왔던 생존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똑바로 쳐다보고 뚫고 지나가세요. 잊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칼럼은 초월자 마인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바이!